259페이지에 보면 등기의 추정 범위, 네, 그지? 몇 페이지? 259페이지 등기의 추정 범위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내는데, 259페이지 맨 밑에, 그죠? 추정력은 효력. 무슨 력 효력? 추정력, 5번 추정력은 효력. 그지? 등기 추정. 뭐의 추정력? 등기 추정.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은, 요 추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무슨 정? 추정. 무슨 정? 추정. 추정되는 자는 뭐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은 무슨 직? 그렇지. 잘하네. 상대방이 반대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근데, 그럼 추정되는 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추정. 그다음 불분명하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되는 거로 본다. 그럼 권리 추정은 부동산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등기. 점유는 무슨 산? 동산.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요거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누가 소유자? 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누가 소유자? 도둑놈. 불분명하다.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무슨 패?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렇게 한다.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이 점유는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그렇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권리자로 추정한다 OX X 부동산은 등기 그치 그거 잘 된다고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럼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뭐 추정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기재 요거 잘 된다 요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 없는 거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다 무슨 부? 표제부. 그 다음 우리 금방 했던 가등기. 그 다음 무효인 이중 보존등기. 여러분, 보존등기는 한계가 있는데 또 한계 생겨났다.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에서 먼저 된게 뭐? 유효. 나중에 된건 뭐? 무효. 나중에 된 거는 추정력도 없고, 나중에 된 보존등기에 터잡아서 취득시효도 못한다. 그러니까 요세 개는 무슨 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보존등기 처음 보존등기가 두개 있다 하면 등기부가 몇개 있단 말이고 두 개. 그럼 1부동산 1등기 원칙에서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게뭐 무효. 근데 먼저 된게 유효한 경우 있다 넣자. 보존등기는 딱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된건뭐 무조건 무효. 먼저 된 게. 근데 먼저 된게 무슨 무효면은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게 유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존등기 나오면은 딱한개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원인 무효. 그럼 먼저 된게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건뭐 유효할 수 있고. 그럼 원인 무효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건뭐 무효. 그래서 요세개 추정력 없다. 요거 외에 전부 다 기재되어 있으면 뭐 무슨 뭐 한다? 추정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죠? 기재되면은 추정하니까 추정하는 사람은 뭐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판례도에서도 봤지만 주어. 등기명의인. 다섯 자딱 나오면은 어쩌고저쩌고 끝에. 추정된다. 그렇지. 아니 이상하게 뭐 반정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추정된다. 이렇게 하고. 그 문제 딱 나올 때. 그 기술이다. 읽었다. 틀린다. 딱 주어. 추정력인데 등기명의인이 나오면은 추정된다. 근데 무슨 명인이 없다? 주어. 등기 명인이 없고, 반정 부인 입증. 다시 뭐, 반정 부인 입증 다르게 주장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무슨 방이? 그럼 끝에 추정력은 억대한다? 깨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문제 풀이할 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보존등기는 무슨 초? 최초. 만약에 감 이름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다. 요는 감이 무슨 자? 신축자거나 건물 같으면 신축자이거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로부터 처음 받는 걸 사정받았다 이렇게 하거든. 사정받았거나 둘 중에 한 개. 건물 같으면 무슨 축? 신축. 토지가 사정받아야 되는데 감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신축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요는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지고. 그럼 최초 아니죠? 그럼 자기가 갑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걸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원인 무효의 등기. 여기도 마찬가지다. 토지인데 갑 명의로 보존 등기됐다. 을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럼 무슨 초간이다? 최초가 아니지. 그럼 자기가 을로부터 이전받았다는 걸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원인 무효. 되겠는 끝.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문제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죠? 그 262페이지. 몇 페이지? 262페이지 한번 보면, 여러분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하여 이전을, 만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이거 옳은가? 자, 그럼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이거지. 1번 갑, 2번 누구? 을, 가등기. 3번 누구? 병. 그치? 그치? 자, 옳은 거 냈죠. 자, 1번 주어 끊어라. 면, 을이 가등기에 의한 무슨 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자, 두 가지. 순위냐? 소유권 취득시기냐? 소유권 취득시기는 뭐한 때?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시로 소급됨으로 OX, X. 그렇게 푼다. 2번. 병명의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됐습니까? 자, 요 등기가 원인무효. 자, 중요하다. 요 등기가 원인무효일지라도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이해관계인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을이 직접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니, 본등기 되기 전에는 을은 말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을이 가등기에 보존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됐습니까? 을이 아까 저 본등기 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 그렇지.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까 그거.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서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뭐 됐다? 포함되어 있다. 그냥 OX, X, 그지?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5번. 그럼 만약에 4번 잘 몰랐을 때 5번은 을이 본등기 하려면, 자, 을이 본등기 하려면, 다시 뭐, 을이 본등기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 너, 요 갑을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인. 가등기, 왜? 왜 현재 명인에게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노? 되면은, 아예 무슨 자가 된 적이 없다. 소유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사람한테 안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등기 상대방 뭐 가등기 당시의 명인 누구? 갑에게 청구해야 되고 병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4번은 다시 한번 보면, 4번은 보면 갑이 을과 합의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그 가등기는 말소한다 하는 말은 원상복구한다는 거지. 원상회복한다는 것이지 그 가등기에 담보 가등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으로서 말소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아까 중간 생략 등기는 하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69페이지에 뭐 동산 물권의 변동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왜? 부동산 중개와 관계되는 민법 및 뭐 이건 동산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자, 그다음에 무슨 동으로 간다? 혼동. 무슨 동? 혼동. 여러분 혼동은 설명하면 어렵거든. 복잡하고 간단하게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지? 무슨 뭐 푸는 거? 문제 푸는 요령인데 그럼 잘 봐라. 잘 봐라. 우리 지상권이 그지? 무슨 권? 지상권 가지고 있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 가지고 있다? 지상.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누가 물고 있는 경우? 병이 물고 있다고. 누가 물고 있다? 병. 그러면 자, 갑과 을 두 명만 있으면 갑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면은 요 지상권은 뭔다? 소멸하죠. 근데 요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다? 근데 요 갑이 건물을 사거나 을이 토지를 사도 요 지상권은 소멸할 수 없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 왜? 여기 소멸하면 요것도 소멸해야 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요 병이 지상 건물을 사버리면 병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병은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병이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갑을 병 요렇게 나왔을 때 그지? 세 명이 나왔다고. 에? 에? 어느 게 중요하겠노? 그렇지. 병. 병이 관련이 없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요 병이 지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을의 권리를 취득했다 해도 누가 관련이 없으니까? 잘 봐라. 을이 갑을 이전받거나 갑이 을을 이전받아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와. 병이 물고 있기 때문에 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다시 요 지금 갑을 병 물고 있는데 누가 을이 갑을 이전받거나 갑이 을을 이전받았다 하면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왜? 금방 제가 이야기할 때 병은 이야기한 적이 없죠. 예? 다시 금방 다시 해봐라. 갑이 을, 을이 갑 하면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지금 이 갑을 병 있다는 전제하에 막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규칙 가르쳐주잖아요. 갑을 병 3명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갑과 을과 두 명이 있으면 뭐 을이 살든 갑이 사든 무조건 소멸하지. 지금 무슨 병? 병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을이 갑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자 요 갑을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 병이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한다? 와, 병과 관련이 있었다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게 여기서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다. 다시 세 명이 있다고. 지금 세 명 전제.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왜? 병이 언급된 적이 없죠. 근데 을이 병, 병이 을 무조건 병은 뭐 한다? 오케이 끝. 쉽다. 그 다음에 요거 저당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끝순위가 매수하면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돈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자 여기서도 아까 꼬리물 이걸 일명 꼬리물기 뭐 물기? 누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한다? 끝순위가 관련이 있어야 소멸하고 끝순위 관련이 없다. 갑이 얼, 얼이 갑 다시 뭐 갑이 얼, 얼이 갑 병은 아니 얼은 뭐하지 않는다. 왜? 병이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걸 꼬리물기라고 그러고 또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은 1번 저당권 2번 이렇게 뭐 두 개 넣으면은 무조건 2번이 샀다.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했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혼동으로 끝순이니까.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1번이 매수 이전받았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점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 그 다음 요 지역권. 문제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한번 해봐라. 100% 풀린다. 자, 통로로 쓰자.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자,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때, 갑을병. 됐습니까? 자, 갑이 몇 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노? 3분의 1. 자, 샀다. 누가 되노? 갚게 되잖아요. 그럼 갑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쓸 수 있죠. 근데 을과 병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못 써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단독 소유.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샀다.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인이? 1인이 샀다.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점유권 혼동 대상 되지 않는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284페이지. 시험 문제 나온다. 작년에 혼동 안 나왔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작년에 혼동 안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갑니다. 284페이지 갔습니까? 예.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다시 뭐, 갑 토지의 저당권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두 명만 나왔죠?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됐습니까? 2번 갑니다. 갑의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어디로 가야 되노? 요 쭉쭉쭉. 2번이 샀다 뭐 한다? 소멸. 1번이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자, 경우하고 B는 몇 번입니까? 2번이 샀다. 혼돈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지. 몇 번이니까? 2번. 다른 말로 끝순위. 두 개 있는데 2번은 끝순위지. 끝순위가 샀다 뭐 한다? 소멸. 자, 갑니다.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됐습니까? 예. 자, 갑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설정했다? 저당. 그럼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하고 마찬가지다. 다시 뭐? 자기 집에 자기가 무슨 권? 저당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 다시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자기 지상 건물에 다시 무슨 권을 취득했다? 저당권. 그럼 자기 집에 저당권 취득하는 거 똑같다.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 그 다음 4번.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토지 상속받았다, 토지 취득했다, 혼돈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거기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물고 있네.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을 물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물고 있다.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냥 막연하게, 요 요역지 권리자 그럼 단독 소유다. 특별한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 샀다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공유다. 공유자 1인이 샀다 소멸하지? 오케이.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지.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건데 자동으로 돼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자. 여러분 그 10페이지 이거 289. 혼동 꼭 시험 문제 나온다. 289! 몇 페이지? 10번! 혼동, 옳지 않아.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똑같은 문제네. 기분 나쁘게, 그지?
그럼 뭐 어디 혼동이 좀 문제 있어야 되네. 뭐 그건 다음에 그또 금방처럼 다시 정리한다. 뭐 여러분 그냥 딱 혼동은 딱 문제 나오는 거두 개다. 뭐 꼬리물기는 갑을 병 있는데 세 명이 있을 때 누가 갑이 을 을이 병 하면 을은 맞이 않는다. 와 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을이 병 병이 을 하면 무조건 병은 오케이 잘하네. 요걸 뭐라 일명 꼬리물기. 쭉쭉쭉일 때는 누가 사야? 끝순위가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몇 번이 삼은 3번이 양도 이전 매수 하면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1번,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점유권은 다른 거 하고 무슨 께? 함께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광역권, 요 점유권하고 광역권 한개 더. 그 다음에 지역권,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 매수, 승역지 권리자, 요역지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사도 혼돈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그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오늘 한 거, 제목 한번. 자, 여러분, 그죠? 오늘 한거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노? 그렇지. 조건 계산 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효력. 승립 넣으면 안 된다. 근데, 효력이 불확실하면 무슨 건?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그럼 다시, 조건은 다시 두 개. 발생과 소멸이 있다. 발생하면은, 발생, 생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잃는다. 소멸한다. 하면 뭐? 해제 조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정불무, 정기유. 알죠? 정지 조건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오케이, 됐다. 그거 해가 붙일 수 있죠? 그거 하면요.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이게. 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노? 큰일 난다. 시험 떨어진다.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건과 붙일 수 없는 거, 단독행위 형성권. 무슨 행위? 단독행위 형성권인데 얘왜 붙일 수 있는 거? 원래는 단독행위 못 붙인다. 근데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붙일 수 있다. 자, 요거는 해제해지. 해제해지, 해제권, 해지권, 석자 못 붙인다. 해제해지권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하는 해제 의사 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정지 조건은 제가 그랬죠?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자다가 주세요.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정지 조건이야.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야. 하는 건 누가 입증? 그치? 저를 뭐라고 하노? 부정하는 자, 저지하는 자. 됐습니까? 예. 정지 조건이라는 법률 행위는 뭐, 다투려는 자, 저지하는 자, 부인하는 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정지 조건에서 성취, 합격한 여러분, 뭐 하고자 하는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조건 성취, 합격. 뭐 하는 자? 취득하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성취, 불성취. 어느 거 시험 문제? 성취. 방해했을 때. 뭐 했을 때? 방해하면은 성취된 거로 보는데, 요거,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불성취는 뭐 부당하게 성취하면 성취되지 않은 것은 별 볼일 없고. 자, 그럼 조건 성취는 조건은, 자, 조건 하면 정지 조건 생각하면 된다.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했다. 언제? 한때부터.
원칙 뭐하지 않고 소급하지 않고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우선적 효력. 무슨적 효력? 우선적. 제일 중요한 물권과 채권 하면 뭐? 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자, 원래는 물권이 우선한데 채권이 우선하는 거 특별법.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과 그다음 근로기준법 3월분임금 임금 우선 특권. 자, 근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무슨 땅 찾다?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자, 조건 세 개. 1. 경매 신청. 2. 대항 요건. 인도 신고 대항 요건. 세 번째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다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하면 어느 거를 요 일정액을 무슨 아까 1억 1000 중에서 3700을 모든 물건에 뭐 한다? 우선 그걸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렇지?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거는 채권이지만 무슨 건처럼 취급한다? 물건. 그럼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무슨 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종 가능하다? 병종 가능하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물권적 청구는 항상 물권에서 발생하는 물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문제 푸는 건 물권적 청구의 행위지. 아까 물권적 청구으로서 비용하면 OX, X. 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아까 그 문제 푸는 거 그지? 염려가 있을 때도 하고. 그다음 물권적 청구 행사 요건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거 기억하면 되지 그지?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럼 상대방이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침해와 함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 성립하면은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하는 거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요거 자 갑의 토지 을이 무단으로 지었다. 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자 을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두 개.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등기 안 돼도 이제는 갑은 누구한테 행사해야지? 병에게. 누구한테 행사해야지? 병에게. 맞습니까? 예. 자, 요 병에게 매매해서 뭐일지라도 병 앞으로 등기 안 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몇 개? 두 개. 하고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갑이 뭐 예를 들면 병에게 행사하던 중에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정에게. 이제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매했을 때 갑은 행사할 수 없고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몇 개? 두 개. 하고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퇴거는 오직 누구한테만 한다? 임차인. 맞습니까? 자, 요거 갑의 토지 을이 신축하고 난 뒤에 병에게 임대했을 때 을에게는 몇 개? 두 개. 병에게는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을에게는 몇 개? 두 개. 반환, 건물 철거.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에게는 반환, 건물 철거 안 되고, 뭐만? 퇴거만. 그래서 요거는 몇 개? 요거는?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자꾸만 돼야겠네요. 이거 하면서 집에 가서 보라고. 해가지고 한 열 번 해갖고, 다음에 해가 책 한번 쫙 봐봐라. 확 올라간다. 요렇게 하고 한 세 번만 한 것만 해도 책, 아유, 형식주의. 무슨 주의? 형식주의. 이건 할 것도 없지, 뭐, 우리나라. 그 다음 두 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시험은 어느 거 나오노? 그렇지, 법률규정. 뭐 없이. 근데 등기는 요건이 필요 없냐? 무슨 요건이다? 처분 요건. 그지? 하는 거. 그 다음 상공, 판경, 기타 법률규정. 어느 거 시험 문제? 판결. 판결. 형성 판결. 몇 개?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됐다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형성 판결일지라도 중간에 협의 조정하면 뭐 해야? 등기. 수용도 협의 취득 하면 뭐 해야? 등기.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 뭐 신축 멸실 법정 완습법 문구 나오면 등기 없이. 특히 여러분 요거 잘 나온 거 법정 갱신. 건물 전세에서 다시 뭐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조건 100% 믿어라. 믿어라. 선생 믿어라. 하고 의심하지 마라. 선생 밀어붙이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 밀어붙이면 8개 맞고 2개 틀리거든. 가물가물한데 의심 가는데 밀어붙였다. 몇 개 맞고?
여덟 개 맞고 두 개 틀린다고. 근데 여러분 막 두 개의 목숨을 걸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덟 개 틀리고 두 개 맞는다고. 근데 잘하는 사람인데 떨어지잖아요. 왜? 선생이 밀어붙여라 했는데 안 밀어붙이고 자기가 자꾸 두 개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그래서 건물 전세 법정 갱신 뭐 없이 등기 없이 잘 나온다고. 요거 완불함 소멸 완불함하고 똑같은 게 기간 만료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 그 다음 요거 판례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등기 됐다가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언제 복귀 즉시 혼동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것 무슨 쇼? 취득쇼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아까 3자 합의가 있어도 요거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 돼도 그대로 마다 유효하고 이제 하지 말아 했는데 해가지고 적발되면은 제재는 받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 유효. 근데 무슨 거래 허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등기청권, 채권적, 물권적. 그치? 꼭 채권적에서는 여러분 본등기, 환매, 종전의 소자 요 세 개. 요 기본. 그 다음 여기서는 뭐 말소의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예회복 현재 소유자. 되겠습니까? 예.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자,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가?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하고, 그 다음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의 채권자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무슨 집행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을은 찍소리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누가 찍소리 못한다? 그래서 그거 이의제기 못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등기 불일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매매 등기 원인일 계약 체결한 날 등기 원인 증서 매매 계약서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요것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뭐가 불일치해도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뭐는 묻지 마세요. 강화는 묻지 마세요. 무효등기 유용 권리 표시란 표시란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건물 헐었다 멸실등기 하고 새로 신축 멸실등기 안 하고 있다가 새로운 등기에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이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두 개. 순위 가등기 시 물건 변동 무한대 본등기 한때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 이런 거. 그 물건적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근데 물건적 청구는 말소와 진정명의 회복 무슨 등기 없다? 가등기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해야 한다. 추정력 하고. 그 다음 요 물건의 소멸 프린터는 없었는데 요거는 있었네. 뭐의 소멸? 꼬리 물기는 몇 명이 나온다? 세 명 나오면은 맨 끝 사람과 관련이 없다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사람과 관련이 있다 뭐 한다? 소멸한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갑을병 세 명이 있을 때 끝 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혼동으로 누가 소멸한다? 병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끝 순위와 갑이 을 갑을병 세 명인데 갑이 을 을이 갑 해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고네. 지금 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냥 꼭 나온다 시험에 연습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쭉쭉쭉쭉쭉쭉도 같은 원리다. 끝순위권자가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끝순위가 아닌 자가 매수했을 때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죠? 하고 한 시간 됐습니까? 한 시간 점심시간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